저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.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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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그나저나 네. 무릎 파 댄스 왜 갑자기 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? 아 이게 제일 핫한 UV 댄스. 아 UV 댄스를 왜 요정씨 편에서 추시는 거예요? 같은 유씨라서. 예, 환영합니다. 예, 아, 네, 잘 보겠습니다. 예, 예. 대한민국 대표, 대한민국 대표 미시여배우 연기 대조의 살림까지 트리플 슈퍼맨 드디어 그녀가 왔다 유. 자! 가만! 예, 좀 가까이 좀 왔다가 와주시면. 아, 네. 그 전 셀프라가지고. 네, 네, 죄송합니다. 긴장 좀 하셨네요. 아, 긴장돼요. 그나저나 저보다도 누나. 아우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. 연하남 연하남. 저도 연하남이더라고요. 예. 한참 누님이시더라고요. 뭐 한참이에요. 한참은 아니죠. 아 이거 어르신이더라고요. 저보다도. 예.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떻게 보면 연하남의 로망스 아닙니까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그럼 모르셨어요? 몰랐어요 저는. 호정이 누나. 아니 근데 그 나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너무 동안이세요 정말. 네. 저 일부러 오늘 동안처럼 보려고 머리도 높게 위로 묶고 왔어요. 오,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반했습니다. 왜 이렇게 잘 반해? 왜 이렇게 잘 반해? 외로워서. 아, 조금만 반해. 예. 예, 아. 어쨌든 뭐, 일하랴! 아이들 챙기랴! 바쁜 우리 유호정 씨가 무슨 고민이 있길래 이 무릎박다선을 이재룡 선배님도 뒤로 제쳐두고 성큼성큼 방문해 주셨습니까? 유호정 씨, 오늘의 고민이 뭡니까? 연기, 육아, 둘 다 잘할 순 없을까요? 연기도 잘하고 싶고, 네, 네. 육아도 잘하고 싶고. 네. 일남 일녀, 두 아이가 몇 살, 몇 살입니까? 10살, 7살이요. 10살, 7살. 벌써 네. 태연이가 10살이 됐어요. 10살 됐어요. 하... 많이 컸죠. 예. 그러니까 그 네, 엄마의 손길이 이제 하루 종일 일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건 아니고. 가고. 아닌데 이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드라마 촬영하면서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촬영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. 그럴 때 또 정말 몸이 부서져라 아이들을 데리고 뭐 놀이공원 가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 만나고 그랬더니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딱 생기더라고요. 되게 아픈데 그거? 네. 아니 이재용 씨가 그러면 육아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실 거 아니에요? 육아요? 그거 기대하셨어요 대표님. 육아요? 평소에 어떤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? 그냥 뭐 주말에 놀아주는 거? 주말에 네. 뭐하고 네. 놀아주세요? 아직 저희도 지금 20개월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냥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네. 그럼 대답을 하더라고. 바바바바바바 그래서 그냥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조화리 하는 거예요. 네. 엊그저 때는 이제 전화기를 이제 받는 걸 흉내내니까 받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불러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혹시 아내가 아이고 아이고 하나 했더니 저랑 통화할 때 항상 네. 아이고 아이고 또 늦으시나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그걸 배웠더라고요. 아, 엄마 말투를 아~ 예. 아, 아이들은 뭐 어깨 동무를 그거 딱 보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.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. 예. 아니 그거 오늘 요지씨 나왔으니까 이제 무릎 박도사답게 우리가 또 밀어붙여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모를 게 없어요. 뭐 물어 따를 게 없어요. 너무 깨끗하셔서 예 찾다 네. 찾다가 그나마 루머가 하나 있더라고요. 어. 근데 그거는 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사실일까 봐. 뭐 이혼했다 별거 중이다 뭐 이런 거요? 아 이거 잠시 뒤에 그거 지금 예. 그냥 빨리 물어보세요. 예? 빨리 물어보세요.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돼요? 네. 알았어요. 예. 저도 나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. 그 하나는 예. 오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네. 야. 그 하나는 다 알고 있으면 루머가 아니에요. 세상 사람 다 루머가 아니잖아요. 그냥
재밌는 이야기. 오늘의 의뢰인 대한민국 대표 미시배우 유호정. 그녀의 고민은?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? 야, 정말이지. 비현실적인 동안에다가 비현실적인 몸매에다가 연기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일까 그래. 아무튼 좋다. 살아온 인생을 알아야 일과 육아도 병행하는 법. 지금부터 유호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자. 팍팍!